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또 손님한테 할수 있는 아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보라 이 미소의 빛 컬러 샤인 유얼 라이트에 이게 되게 잘 나가는 컬러 중에 사실 하나고요. 세트로 다 나가긴 하지만 다들 예쁘다고 하는 색깔이 이 2번과 7번 엄청 많이 선호하세요. 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쓱 하고 발라주고요. 바늘. 그다음 쓱 하고 한번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브러쉬로 살짝 왔다리 갔다리만 하시면 얘가 조금 이렇게 섞여요. 자, 그런 다음 브러쉬 닦아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저희 왕좌석 있죠? 자, 왕좌석을 갖다 대서 내가 펄을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줍니다. 저는 이빠이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투콧 할 거예요. 좀 진하게 올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한번더 갈게요. 큐어가 워낙 빠르니까. 자, 이번에는 보라를 살짝 넘어갈게요. 보라를 살짝 넘어가서 그라데이션. 핑크가 살짝 섞이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보라 해서 섞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 아이를 또 많이 올려줍니다. 확 올려줄게요. 이렇게. 아니면 모양을 내셔도 돼요. 이렇게 반만. 이렇게 상관없죠? 어떻게든 가능한데, 나한테 맞게 이렇게 모양을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 내는 거는 사실 상관은 없고,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내고 싶으신 대로 내면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다음 아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얘를 이렇게 하고요. 닦을게요. 미경화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위에. 이제 매직젤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 거라서요. 자,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이 누디하니까 정말 샵에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죠. 자, 매직젤은 띡한 제형이긴 하지만요.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롱라이너를 이렇게 담그셔서 이 아이로 이제 아트를 하는 거예요. 라인 아트인 거죠. 쭉 가고 라인을 그려주는데 양이 없으면 한번더 찍어서 또한번더 중간부터 쭉 가고 가고 자, 그다음 라인 보이시죠? 그다음 동그라미로 빙글하고 라인 만들어주고요. 자, 그다음 잘 나오고 있나요? 빙글 라인을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또한번더 라인 뭐 자기가 하트를 좋아하면 하트 모양 무늬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으시겠죠? 자, 교차돼도 상관없어요. 자, 내가 원하는 라인대로 이렇게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그런 다음 QR을 10초만 해도 됩니다. 5초만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 저희 로즈골드 이번에 새로 나온 필름 한번 찍어 볼게요. 로즈골드 하셔도 되고 골드 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는 거 아시죠? 예쁜 거 다 찍어 주시면 돼요. 아, 색깔별로 해볼까요? 잠시만요. 색깔을 이것저것 섞어서 라인을 하면 예쁘겠네요. 여기다가 골드랑 실버 다 섞이게 한번 해볼게요. 골드 스터핑을 찍을게요. 어차피 라인을 찍는 거라서 막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하고 나서 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이 잠깐만요. 장갑을 껴야겠어요. 손 정리를 안 그래도 못하지만 엄지가 짧으면 일할 때 너무 불편해서 조금 그것만 조금 기르는 편인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찍고, 아,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골드 살짝 스터핑. 그 다음 골드 스터핑. 그 다음에 골드 스터핑. 로즈 골드 찍고 나머지 없는 부분 골드로 찍히도록. 되게 멋스럽네요. 자, 잘 보이시나요? 엄청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탑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완성되는 아트인데 이제 밑에 베이스 바닥에 어떤 걸 까느냐에 따라 많이 틀리겠죠?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렵지 않은 아트니 한번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서 누구나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샵에서 진짜 따라하기 좋죠. 자, 요런 아트 느낌. 오, 고급스럽네요. 그쵸? 멋스러워요. 되게 예쁘다.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